아 진짜 저녁에 나왔는데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.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카메라를 킨 이유는 구독자분이신데 저한테 킥플립 자세를 좀 봐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그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저만의 또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의 또 의견도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두 분의 킥플립을 같이 공유도 하고 제가 바라본 시선에 이런 점을 좀 개선해보면 어때요? 그런 걸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그나저나 저한테 인스타로 영상을 직접 보내주시면서까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까지 그래도 킥플립을 타온 1인으로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령? 개선해야 할 그런 자세? 그런 게 있다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? 이거는 실패 컷. 근데 이분이 그냥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공 컷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성공 컷도 같이 한번 보시죠. 일단 제가 봤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영상을 보면 팝을 찰 때 살짝 누른다라는 느낌? 탄성이 탕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미세한 차이로 살짝 누른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그렇게 되면 발 아래에서 좀 먹거나 죽는 거죠. 노즈가 이렇게 세워서 도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발 플립이 위로 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위로 차는 게 결국 맞긴 한데 나중에 근데 완성되지 않았을 때 위로 차는 경우에는 또 플립이 제대로 먹지 않고 좀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.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바꿔보면 앞발 플립을 들어서 너무 위로 올려서 차지 말고 좀 앞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수평으로 뻗듯이 한번 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한 영상 보니까 그때는 팝이 확실히 뭔가 탕 하면서 같이 튕겨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킥플립이 더 잘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. 근데 일단 성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더 연습을 해서 자세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돌핀으로 뜨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냥 밑으로만 차는 팝이면 좀 살짝 이제 노즈가 세워서 돌고 좀 뒤쪽으로 더 끌어서 팝을 차면 앞발 노즈가 플립이 더 잘 나가거든요. 팝을 조금 더 뒤로 끌어서 차는 거 그 다음에 앞발 플립을 좀 더 수평 앞쪽으로 노즈 방향으로 이렇게 차는 거 그 두 가지를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킥플립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발목은 밑으로 탄성을 차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플립은 들어 올리면서 차는 것보다 앞으로 뻗는 거. 저도 땅플립서부터 계속 시도해서 알리도 이제 계속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킥플립도 자연스럽게 이제 높이가 올라갔었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킥플립 뭐 엄청 잘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타봤던 바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잘 타질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컨텐츠는 같이 한번 나눠 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봤거든요. 만들긴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누가 또 저한테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이런 거 자세 이런 거 봐달라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또 보내주시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원하는 트릭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좀 만들어보고 싶네요. 이 컨텐츠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원하는 트릭 성공 깔끔하게 트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끝. 컨.